나락골이 개판이다. 싹 가라앉자. 나락골이 개판이다. 싹 가라앉자. 싹 가라앉자. 11월 14일 역사상 유례없는 총파업 총궐기 전초전으로서 민중 총궐기는 역사에 남을 그날 반박군의 투쟁으로서 이제 세상에 알려낼 겁니다. 11월 14일 바로 잘못된 농업정책을 농민들의 들불처럼 일어나는 목소리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 빈민들도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11월 14일 총파회에 함께 동참해서 이 추악하고 더럽고 자본만을 위한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하겠다는 것이 우리 도시 빈민들의 결의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이대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갈아엎어서 국정을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국정의 물줄기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 총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나라꼴이 말이 아닌 우리나라를 국가답게 정부답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버스 한 대 15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용이. 그런 비용을 들면서도 우리의 생존권,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들과 함께 농민들이 싸워서 박근혜 정권 반드시 심판, 처단하겠다라는 결의로 11월 14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어차피 한판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호위병처럼, 사병처럼 행동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또 방패로 분합발로 짓밟게 되면 우리 법률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100%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11월 14일 민중 총궐기에 맞춰서 1시 30분에 대학로에서 세월호와 저희 시민 그리고 0416 리 멤버 회원들과 같이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각 단위 지방 투쟁기에 저희 세월호 진상규명 리본 꼭 좀 달아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는 몰상식한 사람이 관리감독 기구를 지배하는 어느 방송이나 친일파의 후손이 이사장을 차고 앉아있는 이러한 체제 아래서 여러분의 운명조차 안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오는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언론계에서 자유언론 실천과 공정방송 이 운동을 열심히 벌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국민 행동을 제안한다. 민중총궐기 국민 행동 제안. 1.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중총궐기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포스터를 붙이거나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등 다양하게 홍보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이버상에서의 1인 시위, 국민 모금 동참 등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이자! 가자! 서울에서!